영화 기생충을 가로막았던 보이지 않는 다섯 가지 장벽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과 제작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영화 기생충이 넘어서 버린 다섯 가지 장벽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본 감독은 감독상 수상 소감에서 밝힌 것처럼 국제영화상을 받은 후 오늘 할 일은 끝났다고 삼켰다고 합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캠페인을 맡은 국내 배급사 CJ와 미국 배급사 네온도 최초 목표는 후보에 올리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오스카상 4개를 모두 석권해 버렸습니다. 뉴스레빗의 사전 분석에서도 제작진뿐만 아니라 대중도 아무도 기생충의 쾌거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글 트렌드로 작품상 후보작 9편 중 미국에서 기생충은 검색량이 2019년 12월까지도 5위였고 전 세계 검색량은 더 적었습니다. 말하자면 기생충에 대한 관심은 시상식이 열렸던 2020년 2월에 대반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020년 1월 시상식 직전까지도 미국 구글에서 미국 대중의 기대감이 기생충에는 향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12월에는 경쟁작들이 하나둘 나타날 때마다 한 단계씩 기생충의 순위는 밀렸습니다. 쟁쟁한 세계의 거장 감독들의 작품들인 아이리시맨, 작은 아시들, 1917 등에 계속 밀리며 9개 작품 중에서 5위까지 내려갔습니다. 2019년 11월, 12월 내내 월 평균 검색량은 한 자리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1월로 넘어가자 검색어 파라사이트가 경쟁작 대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1월 5일 아이리시맨, 1월 20일 작은 아시들, 1월 말에는 조커에 이어서 3위를 유지했으며 이때까지 검색량 1위는 계속 1917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생충의 검색량이 2020년 2월 들어 현저하게 가파른 상승선을 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7일에서야 1위인 1917을 뒤쫓아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의 관심은 수상 직전까지 기생충에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상식 전날인 2월 9일 드디어 근소한 차이로 1917을 앞서며 1위를 기록하는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시상식 당일인 2020년 2월 10일 구글의 검색량 데이터 중 기생충은 가장 많아서 100으로 측정된다면 조커보다 6배 이상 많았고 다른 후보작 키워드와 비교해서도 기생충의 검색량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보더라도 대중은 시상식 직전까지도 기생충의 4관왕 석권을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기생충은 미국 내에서 경쟁작들에 비해 여러모로 열악한 상황에 처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제작비에 있어서 기생충은 1200만 달러로 후보 9개 중 8위입니다. 1위인 아이리시맨은 1억 5900만 달러로 13배나 차이가 나며 2위인 1917은 1억 달러, 3위인 포드 대 페라리는 9760만 달러, 4위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는 9천만 달러였습니다. 또한 영화별 상영관 수도 1위 조커는 4374개, 2위인 1917은 3987개, 5위인 작은 아시들은 3308개, 그러나 기생충은 2001개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내 상영관 수가 가장 많았던 조커의 45%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미국 매출에서도 상영관 수가 적은 만큼 매출도 적었습니다. 1위 조커는 3억 3520만 달러, 기생충은 3561만 달러로 6위였고 2위와 5위 작품들과도 약 3배가량 적어서 미국 내 대중의 관심과 투자와 성과마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생충이 직면했던 불가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어와 또 인종, 이러한 여러 방면에서 역사적인 도전이었던 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후보작 9편 중 기생충을 제외하면 모두 영어로 제작이 되었고 감독도 미국 출신이 6명, 영국 출신이 1명, 뉴질랜드 출신이 1명으로 모두 백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생충은 자막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최초로 각본상과 비영어권 최초 작품상까지 거머쥔 거였습니다. 백인들 중심의 잔치에서 한국인이 하룻밤 사이에 가장 많은 알곡 트로피만 가져간 것은 역사적인 쾌거였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종합해보면 미국인들이 기생충에 가지는 관심은 매우 낮았다고 나타납니다. 거대한 미국 영화 산업에서 경쟁작 대비 제작비, 상영관수 등 제반 여건 또한 열세였고 기생충의 활약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던 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비평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 영화의 오스카 수상은 그 여정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스터 돌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